좀 쉬면서 다 같이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당 토요일 뭐든지 맞춰봐! 탱고군요. 네. 저희가 아침부터 왜 이러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바로 오늘 퀴즈의 동작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이제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의 전통춤이죠. 아르헨티나의 탱고, 탱고, 스페인의 플라멩고. 플라멩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춤을 춘 이유가 여러분 즐거우시라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제 오늘 문제가 좀 이제 안방에 앉아서 전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문제들만 저희가 쏙쏙 뽑아 봤거든요. 예. 자, 첫 번째 문제는 오늘 좀 처음부터 신경 써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객관식 드립니다. 동작새 나 할게를 이 감난 소리. 자, 오늘 문제가 좀 빨리 나왔죠? 허니인의 인도의 향불이란 노래였습니다. 네. 자, 공작새 날개로 휘감는 무슨 소리였을까요? 자, 1번, 연불. 2번, 풍경. 3번, 웃음. 4번, 바람. 5번, 목탁. 뭘까요? 힘내세요, 사장님! 자, 힘내세요, 사장님! 어머, 그게 어디춤이에요? 어디춤이에요? 전통춤이요. 전통춤. 아, 어디를 가고 싶다는 얘기이신 거죠? 여기. 아, 여기.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뭘까요? 2번 풍경. 2번 풍경. 풍경. 아니에요. 아, 네. 자, 참 애매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동생이 필요해. 자, 그러면. 어, 빠른 거는 우리 이성민 씨가 조금 빨랐던 것 같은데 두 번째에서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눠주실까? 우리 김선숙 씨께 기회를 예. 드리겠습니다. 정답 몇 번일까요? 3번? 3번 웃음? 웃음? 아, 웃음? 아니네요. 자, 제주도가 이번에는 이성민 씨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4번 바람. 4번 바람! 4번 바람! 역시 수염이 특화되세요. 아니에요. 뭐였다는데? 김태민 군이 그 무슨 춤이죠? 그거 어디 춤이에요? 삼바! 삼바! 삼바 좀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삼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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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옆에 출렁거리는 거 뭐였어요? 네. 아, 예. 네.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연불이요. 1번 연불? 연불! 이야, 태민군이 가져가네요. 오, 대단하다. 다섯 분 중에 가장 최연소가 네. 첫 번째 문제 정답을 맞췄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통해서 저희는 방금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나라 어디일까요? 함께 떠나보시죠. 광야를 달려가는 아리조나. 자, 이번에 미국 왔네요. 미국 아리조나 왔습니다. 명곡판의 아리조나 카우보이라는 노래입니다. 아가씨가 아가씨가 그리운 걸까요? 자, 1번 주막집, 2번 호프집, 3번 포장마차, 4번 오케이목장, 5번 선술집. 죄송합니다. 제주도가 부른다. 자, 어디를 먼저 드릴까요? 제주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춤이죠? 어디 춤이에요, 참? 인도춤입니다. 아, 인도춤. 아니, 첫 번째 문제 인도였는데 왜 못 맞췄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자 그러면 몇 번이 정답일까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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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집! 주먹집! 아 근데 어디랑 여행도 비슷한데?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목이 아리조나 네. 카우보이예요. 바꿀 수 있는 기회. 제주도로 가셔야 되니까. 4번! 4번! 아니에요! 힘내세요 사장님! 자, 힘내세요 사장님. 네. 1번 주막집. 주막집. 1번 주막집? 아하,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요. 안 바꿔요. 안 바꿔. 아니, 처음에 맞췄는데.
귀가 얇아서 그래요. 귀가 얇아서요. 너무 얇으시네. 착해. 사실 저희도 회의하면서 네. 헷갈렸어요. 아리조나인데 설마 주막집이겠나. 네. 정답이 주막집이더라고요. 자, 방금 여러분께서 네. 인도 거쳐서 미국 들렸습니다. 네. 지금 아,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저희 아침마당에서는 정답을 바꾸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또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제 주십시오. 자, 이번 노래는 백설희 아메리카 차이나타운입니다. 자, 방금 라이라이 꾸냥이 온다 나왔어요. 꾸냥이 온다라고 나왔습니다. 꾸냥이 온다. 자, 이 꾸냥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인가요? 중국말이에요. 꾸냥이 중국말인데.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1번 돼지, 2번 거지, 3번 비파, 4번 아가씨, 5번. 자, 5번을 안 듣고 지금 4번까지만 듣고 맞습니다. 사랑이 울리는 목욕탕 팀의 춤을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무슨 춤이죠? 하와이 플라춤. 하와이 플라춤. 플라 좀 과격하게 이렇게 좀 주셔야 되는데. 자, 몇 번일까요? 3번 비파. 비파! 3번 비파. 비파?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자, 자, 5번. 5번까지 알려드립니다. 5번은 종달새였습니다. 제주도가 온 자, 제주도가 부릅니다. 자, 잠시만요. 나오셨는데 이동민 씨 꼭 맞춰주세요. 맞춰주세요.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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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가 동생이 필요해 팀에 그렇죠.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자, 꾸냥. 꾸냥의 뜻은? 꾸냥. 4번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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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아가씨.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 안 바꿀게요. 안 바꿔. 네. 동생이 아가씨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야. 마지막 문제를 꾸냥 아가씨. 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맞춰주셨습니다. 이게 중국말로 꾸냥이죠. 아가씨로 드셨군요. 네, 저는 사실 느낌상 돼지일 줄 알았거든요. 그래요. 우리 이전 아나운서 자꾸 이렇게 예뻐질 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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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질 꾸냥? 나머지 팀을